문화해설 봉사자와 함께하는 칙칙폭폭 문화열차가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치러졌습니다. 단순히 원도심을 둘러보는 투어가 아닌 해설이 함께한 추억여행이었다고 하는데요.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문화여행, 박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과 멋, 그리고 추억이 살아 숨쉬는 대전 원도심. 이 대전 원도심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대전 시민들이 하나둘 모였는데요. 문화해설봉사자의 재미있는 해설이 함께하는 원도심 추억여행. 그 특별한 추억여행을 지금부터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문화해설봉사자의 설명을 듣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설렘과 기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전을 둘러보는 투어가 아닌 재밌는 해설이 함께하는 원도심 추억여행.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동호회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대전 한밤문화마당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 해설을 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나 또 미술관의 도슨트들을 문화 해설 봉사자라고 합니다. 그 원도심 중심으로 저희가 해설사들의 그 유형들을 보여주는 그런 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스토리텔러인 문화 해설 봉사자들은 옛 충남도청과 관사촌 등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투어 코스와 해설을 준비해 대전의 또 다른 모습을 알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을 한번 콕콕 찍어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아 대전도 이런 문화가 함축된 문화가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옛 충남도청을 둘러본 시민들은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만나는 책 읽어주는 엄마. 문화해설 봉사자가 전해주는 동화구연을 처음으로 만난 아이들은 금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원래 책 같은 거 잘 안 읽는데 책 읽어주는 이모가 실감나게 읽어주셔가지고 책이 재밌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읽어준 것보다 재밌었어요. 83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관사촌. 시민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관사촌을 둘러보며 그동안 몰랐던 대전의 과거를 만납니다. 사실상 오래 살긴 했어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방을 계기로 해서 오늘 돌아보니까 우리 대전 시민들이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이곳을 아끼고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원도심 문화 투어를 마친 시민들은 권선택 대전시장을 만나 오늘의 투어에 대해 소감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가수 김도양 씨와 함께하는 공연도 즐기며 칙칙폭폭 문화열차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발전하고 다 같이 발전하는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게 바로 이런 문화자원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전을 알릴 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전하고 있는 문화해설 봉사자. 대전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도 대전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들이 370명가량이 되고 저희가 직계하지 않은 분들도 포함하면 한 500명가량이 되는데 아마 앞으로 문화 분야와 대전시가 특히 그 과학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서 해설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알림이 문화 해설 봉사자.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활동이 대전을 더 빛내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